역시. 오, 신나는 노래 나는데, 노래는? 역시. 진심이 안 느껴져요. 에? 진심. 진심인데? 그래요? 무시 진심인데, 지금? 아, 내가 진심이 아닐 때는 감사합니다. 되게 연기가 들어가요. 그래요? 김태훈 씨 너무 멋졌어요. 어쩜 목소리가 그러세요? 네, 이런 게 생각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새삼스럽게 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뭘. 아예. 네. 자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난 좀 아쉬웠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좀. 사운드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 좀 아쉬웠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 항상 그. 네. 아쉬움이 남죠. 고민하고는. 네, 제가 굉장히 한번 꽂히면 엄청 신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노래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네. 완벽했을 이런 무대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견해가 달라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네네. 저는 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무대가 지난날에 좀 있었어요. 그 정도면 가히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 레전드급 아니 예전에 한번 저 이렇게 연주하셨던 네 저 어디 시상식 무대 딱 보시고 와서 그날 콘서트 연습을 하는 날 하고 와서 딱 연습을 하는데 또 오늘 립싱크 이런 일이 오셨어요. 어 라이브인데? 네 그래갖고 너무 그 얘기 감동을 받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평소에는 다 늘 못할까봐 잠을 못 자고 그날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잠을 못 자고 그런 무대가 있으면 또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죠. 네. 의상이 좀 아쉽지. 네. 네 오늘 저는 사실은 아쉬운 점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 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가히 퍼펙트했다고. 아니 나는 진짜 이 진행력을 배워야 돼. 진행 능력을 배워야 돼. 왜요? 아니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흘러가잖아요. 그렇지. 나는 생각나는 대로 꿈뱉거든요. 아, 네. 아니 또 그 매력이 있는 거니까. 아니 뭔가 되게 연예인 같아. 야 옷은 네가 더 연예인 같아. 아니 저는 일단 기억지 안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예의 차려야지. 아니 잘생겼잖아. 솔직히 딱 그런거 얘기해서 우리 또래 보컬리스트 중에 네가 제일 잘생겼지. 이런거 브라자라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 클로즈 좀 많이 해주세요. 비성씨 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자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남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꼬잖아요. 관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하는 남자는 진짜 여러분들 관리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신한 날의 영상들 유튜브로 보면 끔찍해요. 얘도 똑같아. 너무 이뻐졌어요. 저요? 멘탈 좀 물 좀 먹지마. 어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3층! 2층! 3층도 아까 내가 했잖아. 내꺼 괜찮다. 역시 욕심이 많아. 여기 한번 해볼까요? 난 내꺼! 욕심이 욕심 몇 개 없다. 사실은 닭살이면서 신호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좀 닭살스러운 걸 잘 못 들거든요.
이제 좀 많이 하려고. 아, 사실 내 소리를 잘 받아줘요. 아, 근데 사실 연습하면서 공연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랑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성량이나 성격이나 성량이었어 지금. 성향 뭐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진짜. 근데 하나 저도 사실 수많은 가수분들과 이런 같은 함께 무대를 해봤는데 정말 그 음악에 대한 수고는 정말 너무너무 통해요. 그쵸.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무대를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게요. 네, 아까 사실 리허설할 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문제도 있어서 서로 좀 예민이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야유 안 나왔어. 그래서 늘 휘성 씨랑 함께하는 무대는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예능 있으신 분들. 그래서 진짜 솔 브라더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동생이겠지? 그죠, 네가 빠져버리니까. 괜히 치고먹어가지고. 아니, 화염이 씨도 빠른팔인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그치? 그래도 오빠라고 그랬잖아, 오빠라고 부르라고. 어, 화염이 씨 지금 또 오빠라고 하죠. 같은 학년인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아니,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딱 있어. 대단해. 아니, 난 좋아. 나는 어려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지. 잘생겼잖아. 너 그게 이렇게 생기고 싶다, 보다. 이렇게 생기시고? 가끔은 또 뾰족하게 한번 생겨보고 싶지. 가끔 나는 정말 다이어트를 너무 혹독하게 해. 난 진짜 새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저는 다이어트를 하긴 하는데 제가 잘 먹다 어제 원마이 프로트립을 찍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먹고 와가지고 뭘 또 하루 만에 쪘다고 말해. 5일 네? 4박 5일 갔다 왔는데 네. 야, 카메라! 싸울래? 네, 여러분. 어쨌든 내일부터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금방 빼요. 안 돼요? 네. 저는 남들은 10kg 빼는 게 힘든데 저는 별로 안 해요. 여기서 10kg 빼는 것인지. 아니, 무슨 인당이 힘든 게 좀 나빴어. 자, 여러분. 좋고 행복한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또 휘성 씨랑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휘성 씨도 저 걸어가는 음악 인생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곡 하고 들어가요? 이 곡 하고 들어가요, 우리? 이제 그... 두 곡 남았어요. 뭘 아니에요, 그게 짰는데. 공연은 두 곡 남았어요. 몰랐네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오늘 응원해 주셔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뭔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동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복답을 하기보다는 제 기분을 얘기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감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요거 제가 저희가 저번에 부산에서 했을 때 뭔가 반응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네. 네. 이거 그냥 해볼까?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노래예요. 네.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Missing You. 김태우 씨가
한번 더 했어요.